네. 페리오가 이제 산토리니에 도착했습니다. 이 쏟아져 나오는 거 좀 보세요. 어마어마한 인원이 저 안에서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이래서 저렇게 해요. 산토리니 찾는 사람 관광객이 이렇게 많아요. 보시오. 안녕하세요. 맹물TV 윤태익입니다. 오늘은 지금 산토리니 이하 마을에 왔어요. 우리가 산토리니 하면 바람이 불까봐 제가 이걸 좀 꼭 눌러야 됩니다. 이하 마을 하면 유명한 곳이잖아요. 그 마을에 와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너무 아름다워요. 이렇게 돌아서 이제 이하 마을로 이제 온 겁니다. 여러분 보시는 게 바로 이하 마을이죠. 해안가 면에 이렇게 있는 마을이고요. 지금까지 하얗게 되어있죠. 최고의 아름다운 마을. 절벽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, 그 차이가 좀 있죠. 아까 성 있는 쪽은 굉장히 오른쪽이죠. 말하자면 해변에서 오른쪽은 상당히 사람이 많았고 풍겼는데 이쪽은 좀 한가하고 네,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. 그렇죠? 첫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숙소에 막 도착했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산토리니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산토리니!